간단하지만 가끔 틀릴 수 있는 빵망의 활용 형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제일 많이 틀리는 형태는 빵망워 이렇게 쓰는 건데요. 망이 목적어지요. 그러니까 이중 목적어가 되진 않습니다. 빵망워 이렇게 쓸 수는 없고요. 한 문장을 외워두시면 중간중간 생략하고 쓸 수 있겠습니다. 타 빵러워 이거 따망 이 문장을 외워두시면 타 빵워 빵워망 빵워 이거망 빵따망 이런 식으로 빵망 사이에 목적어도 들어가고 망의 수식어도 들어가고 양사도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목적어를 따로 떼어서 쓸 수도 있는데요. 저거망 워커 빵불려 직역은 이 도움은 내가 줄 수 없다. 이 일은 내가 도와줄 수 없다. 이렇게 되는데 빵망에서 목적어인 망을 이렇게 따로 떼어서 쓸 수도 있겠지요. 유용한 관용적인 용법은 빵따오망인데요. 따오, 거꾸로 이런 뜻이어서 돕는다고 도왔는데 역효과가 나는 것을 빵따오망이라고 합니다. 진타일랑의 행복생활에 나오는 문장을 볼까요? 我要帮, 只能帮到忙了.这个忙我帮不上. 내가 도우면 역효과밖에 날 수가 없어. 이 일은 내가 못 도와주겠네. 이 일은 내가 도움이 되지 않겠어. 我要帮主任帮倒忙了，我这个忙我帮不上。我要帮主任帮倒忙了，我这个忙我帮不上。我要帮主任帮倒忙了，我这个忙我帮不上。我要帮主任帮倒忙了，我这个忙我帮不上。我要帮主任帮倒忙了，我这个忙我帮不上。我要帮主任帮倒忙了，我这个忙我帮不上。 需要我帮忙吗？제가도와드릴까요？这忙你帮不了。이 일은 네가 도울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일이 아니다. 李春天的春天에 나오는 문장이었지요？需要我帮忙吗？这忙你帮不了。需要我帮忙吗？这忙你帮不了。需要我帮忙吗？这忙你帮不了。 需要我帮忙吗？这忙你帮不了。需要我帮忙吗？这忙你帮不了。需要我帮忙吗？这忙你帮不了。老男孩에 나오는 문장을 보면 이 A 为 B 용법이 있었습니다. 你以冷血为荣。 我不予置评,可有个小忙,你总得帮吧. 너는 냉혈하니다 이런 얘기죠. 네가 그렇게 냉정함을 영광으로 삼는다면 내가 뭐라고 할 바는 아니지만 하지만 한 가지 작은 도움 정도는 최소한 줄 수 있지 않겠느냐. 总得, 인간적으로 최소한. 你冷血为荣,我不予置评,可有个小忙,你总得帮吧. 你以冷血为荣，我不予置评。可有个小忙，你总得帮吧。你以冷血为荣，我不予置评。可有个小忙，你总得帮吧。你以冷血为荣，我不予置评。可有个小忙，你总得帮吧。你以冷血为荣，我不予置评。可有个小忙，你总得帮吧。 이혼 변호사에는 이런 문장이 나왔네요. 我这儿呢还有一个事儿，想求你帮我一忙. 나한테 또 한 가지 일이 있는데 너한테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고 싶다. 帮忙 사이에 목적어, 수량, 러, 형용사 이런 말이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지요. 我这儿呢还有一个事儿，想求你帮我。 我这儿呢还有一个事儿，想求你帮我。我这儿呢还有一个事儿，想求你帮我。我这儿呢还有一个事儿，想求你帮我。我这儿呢还有一个事儿。
想求你帮我。我这儿呢，还有一个事儿，想求你帮我。我这儿呢，还有一个事儿，想求你帮我。